부분 한번 보세요. 토지는 제가 조금 전에 주택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보세요. 집을 요렇게 세 채를 가지고 있으면 집은 따로따로 가셔야 합니다. 그죠? 따로따로. 그런데 땅은 여기에 내가 땅도 가지고 있고 여기도 가지고 있잖아. 그죠? 요래 가지고 있으면은 땅은 합산 가셔야 합니다. 토지는 원칙이. 아시겠죠? 주택은 건물은 따로따로 가셔야 합니다. 재산세를. 토지는 어떻게 한다? 합산 과세 합니다. 합산. 알았죠? 합해서 과세. 이건 우리가 합산 과세를 합니다. 합산 과세. 그럼 우리가 토지는 합산 과세가 원칙이다. 그죠? 합산. 합산이 원칙인데 이걸 모두 합산해 버리면은 좀 불합리하죠. 그죠? 그 일부는 따로 떼서 과세 합니다. 그걸 우리가 분리 과세 한다. 이런 분리 과세. 합산이 두 개입니다. 별도로 합산하는 게 있고 종합 합산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세는 세 가지입니다. 분리와 별도와 종합. 자, 앞으로 잠깐 보세요. 이런 또 땅이 있잖아. 그죠? 요걸 조금 들어가서 할게요. 예, 보세요. 요런 토지가 있습니다. 요런 토지가 있으면은 이 토지를 우리가 구분하죠. 그죠? 요런 토지, 요런 토지는 요거는 따로 가셔야겠다. 분리. 그 토지는 원래 합산의 원칙인데 요거는 따로 떼서 가셔야겠다. 그죠? 왜?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합산하는 것보다 세금을 많이 과세하겠답니다. 또는 세금을 낮추어 주기 위해서 분리과세한다. 원칙은 토지는 합산과세입니다. 합산과세인데 요거 따로 떼서 과세하는 게 있다. 그죠? 분리과세. 이유는 합산보다 세금을 많이 과세하거나 합산보다 낮춰 주기 위한 이유. 요게 뭐냐? 농지. 나사님은 농지라 했습니다. 요게 뭘까요? 사치성 재산. 알았죠? 요거는 뭐라 했죠? 농지. 요거는 사치성 재산. 알겠죠? 요거 분리과세한다. 또 요거 분리하고 보세요. 요런 땅은 요거끼리 요런 땅은 요거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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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과세합니다. 별도로. 요거끼리만 별도로 합산하고 합산하고 나머지는 묶어서 전체를 합산하겠답니다. 무슨 합산? 종합 합산한다. 자, 뜻을 잘 이해를 하세요. 네, 자, 합산을 하되, 요거는 따로 떼서 분리하고, 알겠죠? 나머지는 합산을 하되, 요런 거는 별도 합산하고, 나머지는 묶어서 종합 합산한다. 알겠죠? 그래서 토지는 요렇게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하고 여기하고 요거 모두 세율이 다르죠. 세율이 다르다는 거는 세금이 다릅니다. 그 지금부터 우리 요 구분하는 겁니다. 알겠죠? 분리하고 별도하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구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책은 보지 마세요. 책 봐도 이해를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게 전부 막 열거되어 있어서 제가 종합 정리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 보면서 필요한 거 좀 메모하세요. 요거는 조금 복잡습니다. 토지를 요리 나눴다면 좀 복, 여기 이제 세법에서 좀 복잡한 부분입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게 보세요. 분리과세 따로 떼서 과세한다. 그죠? 분리과세가 있고, 예. 그리고 별도과세가 있다. 그죠? 요 분리하고 나면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게 한 6칸 정도 배워놔야 됩니다. 예. 별도과세하고 여기 한 3칸. 그리고 종합과세 요렇게 아 요래 세 가지 나눈다. 그죠? 분리와 별도와 종합 나눴습니다. 분리과세하는 목적은 두 가지라 그랬다. 그죠? 하나는 세금을 많이 과세합니다. 많이 과세한다 뭐라 했죠? 고율. 하나는 낮춰줍니다. 저율. 고율이 몇 프로? 4%입니다 알았죠? 저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0.07 또 0.2
4%와 0.07은 한 몇 배쯤 차이 나죠? 4%와 0.07은 한 몇 배쯤 차이 나죠? 한 60배 차이 납니다. 60배, 6배가 60배. 크죠, 그죠? 예. 여기에 4%가 뭐냐? 이거는 사치성 재산. 이게 뭐냐 하면 농지입니다. 농지, 농지. 요거는 공장. 알았죠? 예. 그 별도 가서 이건 얼마냐? 이거는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0.2에서 그 금액에 따라서 0.4%. 요것도 마찬가지. 0.42에서 0.5%. 이게 비슷한데, 이 금액이 세율이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과표가 다릅니다. 이거는 만약에 1,000만 원에 0.2면은 이거는 500만 원에 0.2이기 때문에 세금은 차이 납니다. 제일 높은 거는 이거고, 그 다음 이겁니다. 종합과세. 다음 별도. 그리고 요거, 다음 요거, 요게 제일 낮죠, 그죠? 고율이 제일 높고, 다음에 종합, 별도, 0.2, 0.07.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첫째 뭐냐?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사치성 재산. 아, 여기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요거는 농지. 농지가 여기 들어갑니다. 농지.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공장, 용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상가. 땅.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땅이잖아. 그죠? 땅. 토지죠. 건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토지입니다. 그죠? 토지. 예. 그래서 사치성 재산의 토지, 농지, 공장, 상가다. 그죠? 자, 지금부터 하나씩 보세요. 그럼 사치성 재산은 뭘 말한다 그랬죠? 뭐죠? 별골, 오선주. 맞죠? 그죠? 요게 사치성 재산입니다. 자, 보세요. 요런 주택은 우리 조금 전에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요런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은 이렇게 과세한다 그랬죠. 요래서 요렇게 세금 부과하잖아. 그죠? 요래 세금 부과해서 7월 달에 2분의 1, 9월 달에 2분의 1을 징수하죠. 그러면 주택의 토지는 요때 계산해가 부과했죠. 그 여기선 따로 하면은 중복되잖아, 그죠? 안 합니다. 알았죠? 별장도 마찬가지, 건물과 토지 있잖아요. 이걸 같이 해서 별장은 4% 과세해버렸죠. 여기서도 따로 안 합니다. 선박은, 선박 밑에는 물이잖아. 땅이 없죠? 선박은, 그죠? 그럼 남는 거 두 개 남잖아. 골프장의 땅과 오락장의 땅. 알았죠? 요거 두 개만 저게. 예, 분리과세입니다. 고율 분리과세. 자, 무슨 땅이죠? 골프장의 땅, 오락장의 땅. 여울 때는 오골, 오골계 들어봤죠? 오골계. 까만 땅 있잖아. 그죠? 아, 요거는 오골계. 요리 여우세요. 오골계, 오락장의 땅, 골프장의 땅. 아, 이게 중과세구나. 됐다. 그죠? 다음에 이제 농지는 저율 분리과세, 공장은 0.2% 분리과세, 상가는 별도과세 한다, 그죠? 상가에 당, 우리 학원 건물이죠? 상가에 당한 별도과세입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건축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건축물을 크게 세 가지인데,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주택이고, 하나는 공장이고, 하나는 상가. 이렇게 구분하죠. 그죠? 이렇게. 그럼 주택의 땅, 상가의 땅, 공장의 땅이 있을 거죠. 그죠? 요 주택의 땅은 아까 우리가 재산세 할 때 같이 했으니까 여기서 토지는 별도로 안 한다. 그죠? 요 상가의 땅, 요 상가의 땅은 무슨 과세? 별도 과세. 공장의 땅은 무슨 과세? 저 있잖아. 분리과세. 알겠죠? 다시. 우리 세법에서는 건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알겠죠? 주택, 상가, 공장인데 주택이나 공장이 아닌 거는 전부 상가 건물이라고 합니다. 상가, 사무실. 우리 학원 건물도 상가. 알겠죠? 전부 상가다. 그죠? 그럼 주택은 여기서 따로 이용을 안 하잖아. 상가의 땅은 무슨 과세? 별도 과세. 공장의 땅은 무슨 과세? 분리 과세. 알겠죠? 요래.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갈 거.
종합과에 들어갈 게 뭐냐? 그죠? 요거, 요거. 요게 들어가는. 요게 들어가는 게, 농지 있죠? 농지가 여기도 옵니다. 농지. 공장이 여기도 옵니다. 상가가 여기도 옵니다. 이렇게. 아, 그럼 우리가 이제 할 게, 아, 농지를 구분해야 된다, 그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구분하고, 공장도 분리와 종합으로 구분하고, 상가는 별도와 종합으로 구분해야 된다. 지금 요 구분하는 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농지는 0.07입니다. 그죠? 요 농지는 0.07, 요 농지라 하는 거는 전답 과수원. 전답 과수원을 말하는데, 여기에다가 목장도 0.07% 해주겠답니다. 임야까지 0.07% 해준다. 그래서 0.07%에 들어가는 거는 농지, 목장, 임야. 그럼 종합과세 되는 요 농지, 목장, 임야. 아, 여기에 농지라 하는 것은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까지 농지로 본다. 그죠? 재산세에서는 농지는 전답 과수원까지지만은 분리과세 되는 거는 여기까지 다 해준다. 그죠? 목장 임야까지 똑같이. 예. 농지 목장 임야입니다. 공장 상가. 예. 아, 지금부터 이제 요게 기본적인 분류를 했습니다. 그죠? 자, 대표적으로 농지는 원칙은 분리과세인데 예외로 이게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종합과세 되는 경우도 있다. 공장은 분리과세인데 이게 종합과세 되는 경우도 있다. 상가는 원래는 별도인데 이게 종합과세 되는 경우 있다. 요거 구분하는 것만 하면은 끝입니다. 구분하는 거. 자, 지금부터 하나씩 구분할게 보세요. 요 농지와 요 농지를 구분합니다. 구분하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하느냐? 저 농지와 요 농지 있잖아, 그죠? 요게 농촌 지역에 있느냐, 도시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해 줍니다.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농촌 지역에 있는 농지냐, 도시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요 농지보다 요게 세금이 더 높죠? 요게 낮잖아, 그죠? 그럼 어느 쪽을 낮춰줘야 될까요? 예? 농촌 쪽을 낮춰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농촌 쪽을 낮춰준다. 우리 지금 이걸 우리는 도시 지역 아니다. 농촌을 뭐라 하죠? 도시 지역 밖이라 이래 부를 겁니다. 알겠죠? 도시 지역, 우리가 요 양도시 나왔잖아, 그죠? 도시 지역 안은 도시 지역에 있는 거는 도시 지역 안, 농촌 지역을 다른 말로 뭐라 하죠? 도시 지역 밖이랍니다. 알겠죠? 도시 지역 밖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거는 도시 지역입니까? 농촌 지역입니까? 농촌 지역. 그럼 도시 지역 어디다? 밖. 그죠? 밖 하면 알겠죠? 그죠? 요건 어디고? 안. 도시 하나 빼버렸다. 그죠? 아, 요거는 도시 지역 안. 위에는 도시 지역 밖이다. 알았죠? 안과 밖으로 나눴습니다. 그죠? 안과 밖. 도시 지역 밖에 있으면은 분리. 도시 지역 안에 있으면은 종합이다. 알았고. 요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 자, 보세요.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 목장 임야는 종합과세다. 그죠?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 목장 임야는 종합과세인데, 요 농지 목장 임야가 그린벨트 지역에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있으면 요거는 개발 못하죠. 요런 지역에 있는 거는 분리과세 해주겠답니다. 알았죠? 다시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라 하더라도 요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 안에 있는 거는 무슨 과세 해준다? 분리과세. 자, 요래 적어줄게 보세요. 도시 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죠? 개발 제한 구역, 녹지 지역, 쉽게 그린벨트 지역이다. 요리 이해하시고, 개발 제한 구역이나 녹지 지역에 있는 것은 요거는 분리과세 한다. 도시 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도시 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개발 제한 구역이나 녹지 지역에 있는 것은 분리과세. 알겠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보세요. 요 농지는 개인 소유 농지. 요 목장은 기준 면적 내. 요 임야는 공익 목적의 임야는 분리가 세준다. 다시 뭐라 했죠? 개인 소유. 요거는 목장 기준 면적 내. 요거는 뭐라 했죠? 공익 목적. 이거 적어드릴게. 농지는 개인 소유. 알겠죠? 목장은 기준 면적 내. 임야는 요거는 공익 목적. 공익 목적이라는 거는 개인의 어떤 그죠? 사익 목적이 아니죠. 예.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죠? 즉 이거는 법률로서 보호되고 있는 임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런 임야에 대해서는 분리가 세 주겠다. 농지는 개인 소유, 목장은 기준 면적 내, 임야는 공익 목적이다. 알았죠? 농지는 누구 소유? 개인 소유. 목장 뭐라 그랬죠? 기준 면적 내, 임야는 공익 목적. 저기 나와 있는 거죠. 우리 기준 면적 나와 있잖아. 그죠? 이래 나옵니다. 소 한 마리 기준 면적은 8제곱미터다. 이거는 산자부 장관이 딱 정해놨습니다. 고시해놨습니다. 목장에 한 마리 키우는데 기준 면적이 8이다. 정확하게는 뭐 11점 얼마입니다만 제가 약으로 했습니다. 약 뭐 8제곱미터라 보고 나는 소를 100마리 키우고 있다. 요 목장의 면적이 얼마냐? 1000이랍니다. 1000제곱미터다. 나는 소를 100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 목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랍니다. 그러면은 요 목장이라는 요 목장 토지 요걸 어떻게 과세할 거냐? 한 마리 기준이 8이죠. 100마리면은 기준 면적이 얼마죠? 800. 800은 100마리의 기준 면적이죠. 그죠? 한 마리에 8이니까 100마리면 800, 800이잖아. 요 기준 면적까지는 무슨 과세? 분리과세하고 요 기준 면적을 초과한 거. 요거 넘는 거 있죠. 요 기준 면적을 넘는 거는 요거는 넘는 부분 있잖아. 그죠? 요거는 종합과세하겠답니다. 종합과세.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개인 소유 기준 면적 내 공익 면적 있죠. 공익 목적. 요거 반대말은 요래 옵니다. 그럼 여기 오는 거 농지 목장 임야는 개인 소유의 반대 상반되는 이야기 기준 면적의 반대 공익 목적의 반대는 종합과세다. 그러면 여기 알겠네요. 그죠? 여기 있는 농지와 목장과 임야. 그죠? 그럼, 자, 개인 소유가 아니면 누구 소유? 개인 아니면 누구죠? 법인. 그렇죠. 법인 소유. 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는 종합과세다. 기준 면적이 아닌 거, 기준 면적 초과. 기준 면적을 넘는다, 그죠? 요거는 기준 면적 초과분. 아, 기준 면적 초과분은 종합과세. 공익 목적이 아닌 거는 뭘까요? 사익. 개인이익이다, 그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요거는 종합과세 하겠다. 요겁니다. 요 말 반대말. 개인 소유 반대, 법인 소유. 기준 면적 내 반대, 기준 면적 초과, 공익 반대, 사익 목적. 알았죠? 요거는 종합 과세한다. 자, 그러면은 요 보세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분리 과세라 그랬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는 개인은 요 농지를 이용해서 식량 조달 목적이다. 그죠? 식량 조달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래 보기 때문에 요거는 세금을 낮춰주겠다. 그런데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법인은 요 농지를 이용해서 돈벌이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죠? 수익 사업을 하니까 너는 세금 좀 많이 내라. 요런 뜻입니다. 개인은 식량 조달 목적으로 본다. 그죠? 세금을 낮춰주지만은
법인은 수익 사업이 목적이니까 너거는 세금을 좀 많이 징수하겠다. 요게 취지입니다. 그러면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보세요. 법인은 수익 사업이 목적인데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이 있죠. 비영리 법인. 그럼 비영리 법인은 세금 높이면 안 되잖아. 그죠? 그걸 낮춰줘야 됩니다. 따라서 영리 법인이 아니고 비영리 법인은 분리과세한다. 아, 비영리 법인은 분리과세다. 그죠? 알겠죠? 그죠? 요 법인은 수익사업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리 법인이다. 알았죠?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법인 같은 거는 분리과세입니다. 비영리 법인 하면 아마 대표적으로 사회복지법인, 고아원, 양로원 이런데. 알겠죠? 뭐, 영농조합법인, 이런 한국농어촌공사, 법인 이런 거. 이런 거는 영리 목적이 아니죠. 이런 법인은 분리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보세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비영리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인데 이 농지는 농사 짓는 땅이잖아. 그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놀리고 있는 겁니다. 놀리고. 농사 짓지 아니하고 놀리는 농지는 나서 줄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런 농지는 종합과세하겠답니다. 그걸 우리는 앞으로 요걸 농사 안 짓고 휴가 갔다, 그죠? 놀리고 있다, 요래 표현할 겁니다. 휴경지, 경작하지 아니하고 놀리는 땅, 휴경지를 할 겁니다. 휴경지, 다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는 분리과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종합과세, 반대로 요 법인이지만은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은 분리과세, 농산지는 땅은 무슨 과세? 종합과세. 알았죠? 소는 방금 제가 목장 면적을 했잖아. 그죠? 이런 가축별로 기준 면적을 다 정해놨습니다. 산자부 장관이. 그래, 기준 면적 내에는 분리과세고,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한 거는 종합과세다. 알았죠? 다음, 요거는 공익 목적, 요거는 법률로서 보호되고 있는 임야, 요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임야 같은 거는 요거는 종합과세 하겠다. 근데 개인이라 하더라도 문중이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우리 종중 소유, 말하면 선산, 이런, 그죠? 요런 거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종중 소유는 분리과세 대상. 자, 그러면은 농지 목적 임야가, 그죠? 세 개가 끝났습니다. 요거 세 개를 한목에 하다 보니 약간 복잡지만은 하나하나 풀이하면 복잡 않죠, 그죠? 농지는 개인 소유, 그죠? 법인 소유는 종합과세,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 분리과세, 농산지는 땅 휴경지는 종합과세, 요 목장은 기준 면적 내, 초과는 종합과세, 요거는 공익 목적, 요거는 사익 목적,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종중선산 같은 거죠. 선산, 요런 종중산, 요런 거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여기까지. 다음에 이제 공장이 나온다. 그죠? 요 공장은 기준 면적 내, 공장도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그 공장의 기준 면적 내, 요것도 기준 면적 내입니다. 상가도 기준 면적 내, 그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요거는 종합과세. 그 상가도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모두 상호가 종합과세다. 그죠? 아, 기준 면적을 넘는 부분은 종합과세한다. 이 일정 기준 면적을 넘었다는 것은 그 기준 면적을 넘는 거는 요 건물의 용도를 안 본다. 즉 요거는 나대지로 간주하겠답니다. 나대지. 그래서 요게 종합과세 대상이다. 그죠? 공장은 기준 면적 내라 그랬죠. 그죠? 요 공장이, 요 공장은 군업 면지역, 요런 군지역에 있는 공장은 위치에 관계 없는데, 요 공장이 시지역에 있다. 그죠? 만약에 세종 시내에 있으면은 요거는 공단지역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공단지역을 산업단지, 공업지역이라 부른다. 그죠? 따라서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내에 소재해야 된다. 다시. 공장은 시지역에 있는 공장이라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공장에 대해서 분류가 잔다. 그럼 만약에 요 시지역에 있는 공장인데 요런 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는 거는 요거는 별도 과세하겠답니다. 별도. 여기 하나 들어가네. 그죠? 공장. 요 공장은 시지역에 있는 공장이지만은 요거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요런 지역이 아니고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공단지역입니다. 공단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는 것은 별도가세. 자, 이제 다 했네요. 그죠? 그 이제 마지막 하나. 요 0.2%에 들어가는 거 하나 되어 있습니다. 예, 공급용 토지로 보는 거, 요게 들어가는 거, 영업용 토지, 영업용 토지, 토지, 토지. 요거는 뭐냐, 나대지. 네, 끝났습니다. 요게 분리와 별도와 종합의 구분. 공급용 토지, 영업용 토지, 나대지를 이해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공급용 토지는 뭐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지금은 나대지 상태인데 요거 앞으로 건물을 지어서 일반인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다. 우리 쉽게 아파트 부지 요렇게 가세요. 의미를. 아, 아파트 부지 같은 거 부지, 부지. 염전 같은 거. 염전도 여기 들어갑니다. 등등. 종류가 많습니다. 의미만 이해하세요. 공급용 토지라는 거는 아파트 부지, 발전소 부지, 집질 땅, 집을 지어서 앞으로 민간인들에게 공급할 토지, 이런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그럼 영업용 토지는 뭐냐? 현재 요 토지는 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죠? 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요게 대표가 뭐냐? 자동차 운전 학원의 땅, 운전 학원 토지나 차고지 등등 이런 거는 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죠. 그죠? 운전 학원의 땅이나 차고지 같은 거는 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죠? 이런 걸 영업용 토지라 이랍니다. 영업용 토지. 나대지는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다. 그죠? 나대지. 이거는 종합과세다. 만약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은 조그만한데 땅은 굉장히 크다. 그죠? 요 건물이 요 건물 값이 토지 값에 비해서 요 건물이 2%에 미달하면은 요 건물은 없는 걸로 봐버립니다. 알겠죠? 다시 건물과 토지 가액을 비교해서 요 건물이 토지의 2%에 미달하면은 요거는 건물이 없는 뭐로 본다? 나대지. 아, 그래서 요 나대지로 간주하는 거 건물이 그 토지에 비해서 2%에 미달하거나 또는 허가 안 받은 건물이 있죠.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은 나대지로 간주한다. 그래서 요게 토지분 재산세를 요래 과세하겠답니다. 종합 과세한다. 네, 이제 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리과세와 별도과세와 종합세 시험 문제 나오면은 그죠? 뭐 이것 뻔하죠. 그죠? 다음 중 분리과세 대상인 거 아닌 거. 그죠? 별도과세인 거 찾아보세요. 다음 중 종합과세 대상인 거 아닌 거. 이렇게 문제가 이래 나옵니다. 그럼 분리과세는 고율 4%. 저율은 0.07과 0.2고 별도과세는 0.2에서 0.4 종합은 0.05다. 그죠? 예. 그리고 요거는 오골계, 요거는 농지목장 임야, 요거는 공장, 공급용 토지, 요거는 시지역은 산업단지 공업지역, 요거는 상가 기준면적 내, 공장으로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거는 별도과세,
공급용 토지, 영업용 토지, 나대지. 요거는 2%에 미달하거나 허가 안 받은 건물, 나대지로 간주한다. 그죠? 요게 부부입니다. 분리과세, 별도과세, 종합과세. 뭐, 간단하죠? 그죠? 암기하세요. 뭐, 제한 시간은 10초. 벌써 요 설명을 이래 들으면서 필기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벌써 암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 암기된지 이제, 아,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암기 다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분리과세 그랬잖아. 보세요. 분리과세는 고율이 있다, 그죠? 고율은 몇 프로? 4%. 저율은 몇 프로?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얼마? 0.07하고 0.2. 별도는 얼마? 0.2에서 0.4. 종합은 얼마? 0.2에서 0.5. 암기 다 됐네. 그죠? 요게 뭐 돼간다 그랬죠? 오골계. 그죠? 요거 뭐? 농지, 목장, 임야. 요거는 뭐죠? 공장. 요거는 상가.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농지, 목장, 임야하고 공장하고 상가 들어오죠. 그죠?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요 농지, 목장, 임야, 요 농지와 임야, 요거는 도시 지역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그죠? 요게 도시 지역 안에 있으면 무슨 과세? 종합과세. 요게 안에 있어도, 요게 안에 있어도 어디에 있는 거? 그린벨트. 그죠? 개발 제한 구역이나 녹지 지역이라 합니다. 그죠? 그린벨트 지역이 있으면은 무슨 과세? 분리과세. 종종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무슨 과세? 분리과세. 자, 요 농지는 누구 소유? 개인 소유.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은 종합과세. 법인 소유 맞죠? 그죠? 요 법인인데 비영리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은 분리과세. 그런데 요 비영리 법인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농사 짓지 않고 놀리고 있는 농지. 무슨 농지? 휴경지는 무슨 과세? 종합과세. 요 목장은 뭐라 그랬죠? 기준 면적 내, 요것도 기준 면적 내, 상가도 기준 면적 내,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뭐라 그랬죠? 종합과세. 기준 면적 초가 나오면 뭐다? 종합과세. 초과분 종합과세입니다. 그죠? 그 초과했다 무조건 종합이다. 초과. 요 임야는 뭐라 그랬죠? 공익. 요거는 사이. 그죠? 그리고 요 공장은 요게 군지역 관계없는데 시지역이 있으면은 요거는 공단지역 안에서 된다. 그죠? 공단지역이 어디라 그랬죠? 산업단지, 공업지역. 요런 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만 무슨 과세? 별도 과세. 그죠? 다시 공장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있으면은 분리과세인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으면은 별도과세. 그리고 하나 들어간다. 그죠? 공공 무슨 토지, 공공 무슨 토지, 공급용 토지, 여기는 무슨 토지, 영업용 토지, 무슨 토지, 나대지. 예, 끝났잖아. 그죠? 이걸 제가 쭉 적으니까 복잡한 것 해도 여러분이 간단하잖아. 그죠? 알겠죠? 한 번 더. 그 요렇게 딱 이어오면 되죠. 그죠? 자, 보세요. 다시. 분리과세는 고율이 있다. 몇 프로? 4%. 저율은 얼마? 0.07 또 0.2. 별도는 0.2에서 0.4. 종합은 0.2에서 0.5. 요게 대량이 뭐라 그랬죠? 오골계. 오락장과 골프장. 요거는 뭐죠? 농지, 목장, 임야. 요거는 공장. 요거는 상가.
나머지 이제 농지, 목장, 임야나 공장이나 상 이래 온다. 그죠? 종합이 오는데 요 농지, 목장, 임야는 도시지역 어디? 밖. 요게 농촌지역이다. 그죠? 도시지역이 있으면 무슨 과세? 종합과세. 예외가 있다.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어디 있으면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이 있으면 요거는 분류과세. 종종이 가지고 있는 것도 무슨 과세? 분류과세. 요 농지는 누구 소유? 개인 소유. 법인 소유는 종합과세. 법인인데 무슨 법인? 비영리법인은 분리과세. 그런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비영리법인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농사 짓지 않고 놀리는 땅이죠. 휴경지 무슨 과세? 종합과세. 그죠? 휴경지요. 요 목장은 뭐라 그랬죠? 기준면적 내, 공장도 기준면적 내, 상가도 기준면적 내.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면은 뭐다? 종합과세. 요 임야는 뭐라 했죠? 공익. 요거는 사익. 그리고 요 공장은 군지역은 관계없는데 이 세종시에 있는 거는 공단지역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공단지역. 그 공단지역을 어떻게 표현한다? 산업단지, 공업지역. 요런 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다. 그거는 무슨 과세? 별도과세. 그리고 하나 들어간다, 그죠? 공공, 무슨 토지? 공급용 토지, 무슨 토지? 영업용 토지, 무슨 토지? 나대지. 알겠죠? 요렇게. 끝났습니다. 자, 보세요. 요런 땅, 요게 뭐죠? 별도과세죠, 그죠? 요런 별도과세 대상, 요 땅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이 80억을 넘으면은, 80억을 넘는 부분 있잖아, 그죠? 요거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요 땅 있죠? 요 땅, 요 땅, 요 땅, 요 땅. 요 종합과세 있죠? 그죠? 이 땅이, 요 땅을 내가 가지고, 요런 땅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 땅의 금액이 5억을 초과하면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요 집이 6억을 넘으면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겠답니다. 종부세. 알겠죠? 다시 주택은 얼마 초과? 6억 초과. 별도과세 대상 토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죠? 이런 상가 건물도 하나 가지고 있고 영업용 토지도 가지고 있다,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 땅값이 80억 넘는 거, 만약에 100억을 가지고 있다면 80억 빼고 나면 얼마? 20억에 대해서 무슨 세?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이런 땅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죠? 종합과세 대상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이 얼마 넘으면은 5억 넘으면은 무슨 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마무리할 겁니다. 보세요. 우리 앞 시간에 그죠? 재산세를 했습니다. 재산세 하면서 재산세 과세 대상 뭐였죠? 뭐죠? 주택도, 건축물도, 선박도, 항공기도, 토지. 토지는 세 가지로 과세하더라. 하나는 무슨 과세? 분리과세 또 하나, 별도과세 또 하나, 종합합산과세 있잖아. 그죠? 그래 하는데, 이제 자, 이 시간을 이제 우리 마무리 종합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교재는 저 좀 뒤로 가야 될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요 내용은 제가 그냥 칠판에 메모해, 요약해 드릴 테니까 교재는 234쪽 나와 있죠. 그죠? 예, 앞으로 보세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이고죠. 이거 같은 겁니다. 알겠죠? 같은 겁니다. 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거다. 같은 건데 요거는 지방세고 요거는 국세다. 자, 뭐냐면 이겁니다.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요 주택이 얼마짜리냐? 10억짜리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10억짜리입니다. 10억짜리.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래 과세하겠답니다. 6억까지는 재산세 내라. 6억 넘는 부분은 무슨 세? 종부세 내세요.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 결국은 무슨 세죠?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인데 명칭이 다르죠. 그죠? 6억까지는 무슨 세 내고, 재산세 내고, 요건 무슨 세? 종부세 내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 그거는 차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종합부동산세는 제가 방금 했습니다. 과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밖에 없습니다. 토지 중에서 뭐였죠, 방금? 별도 과세하고 뭐하고? 종합이었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대상이 다르죠? 재산세는 이게 과세 대상인데, 요 중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주택하고 토지, 토지 중에서 별도와 종합만 과세 대상입니다. 알겠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는 게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닙니다. 그죠? 선박도 아닙니다. 항공기도 아니고 분리과세도 아니고 주택과 별도와 종합만 종부세 과세 대상. 아셨죠? 앞으로 이런 게 추가될 수는 있겠죠. 현재는 요거, 요거, 요것만 종부세 과세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예. 아,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만 과세하는구나. 토지 중에서도 별도와 종합만 과세하는구나. 알았죠? 자, 요거 좀 전에 했습니다. 주택은 얼마 초과? 6억 초과. 별도는 얼마? 80억 초과. 그죠? 종합은 얼마? 5억 초과. 아, 여기 종부세 과세 대상. 예? 예. 여기에 우리 아까 재산세 할 때, 그죠? 공정 시장가의 비율이 있었죠? 요거 아까 몇 프로? 60, 요거 70. 그런데 여기는 전부 80%입니다. 좀 다르다, 그죠? 모두 80%. 세율은 얼마냐? 요거는 0.5에서 2%입니다. 이건 얼마냐? 우리 조금 전에 했잖아. 그죠? 했는데, 별도는 그죠? 요거는 0.5에서 0.7, 요거는 0.75에서 2%입니다. 잠깐 보세요. 우리 아까 재산세 할 때 요거 기억나죠? 0.1에서 얼마였죠? 0.4. 요거 방금 했습니다. 얼마였죠? 0.2에서 0.4. 요건 얼마? 0.5, 0.5였잖아. 그러면 요거하고, 잘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종부세가 커죠? 높죠? 몇 배? 약 몇 배? 한 5배 되잖아. 그죠? 재산세보다 5배가 높습니다. 종부세가. 요거 보면 알겠죠? 그죠? 요것도 보니까 별도도 한번 보세요. 요거하고 요걸 한번 보세요. 2배 정도 높잖아. 그죠? 요것도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3배 내지 4배 높잖아. 그죠? 아, 종부세 훨씬 세금이 많구나. 알 수 있겠죠? 그죠? 요게 종부세입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런 종합부동산세를 6월 1일 기준해서 이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냅니다. 내는 게. 우리 아까 재산세는 7월달과 9월달이잖아. 종부세는 12월달에 냅니다. 예? 예. 이거는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마찬가지에 보통 징수. 누가? 이거는 세무서 발부합니다. 세무서에서 수수지관을 세무서에서 발부한다. 고지서를 발부한다. 그런데 하나 요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요 직전에 재산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죠? 집을 팔았다. 또는
땅을 새로 샀다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재산에 변동이 생겼는데 아직 공부상에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이 고지상의 세금하고 다르죠, 그죠? 실제하고 이런 경우는 나는 자진해서 내가 어차피 틀리니까 요거 새로 신고 납부할게 하면 요거 받아줍니다. 예외로. 원칙은 이건데 예외로 자진 신고 납부 방법도 인정해 준다. 그럼 고유세가 발부되니까 요날까지 세금 안 내면 뭐가 부과될까요? 가산금이 부과되겠죠. 마찬가지 몇 프로? 3%. 또 안 내면 뭐가 부과된다? 중과상 얼마? 1.2% 최대 몇 개월? 60개월. 이거는 국세니까 얼마 이상? 100만 원 이상. 아까 재산세는 얼마 이상? 30만 원 이상. 요거는 100만 원 이상일 때 예, 중과상금이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네 개가 있어요. 네 개. 이런 경우는 종부세 과세 안 하겠답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이거는 종부세 과세 안 하겠답니다. 예. 임대주택 있죠.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 안 합니다. 알았죠? 또 하나, 두 번째는 기숙사, 숙소 있죠. 요런 거, 법인이 가지고 있는 기숙사 같은 거, 요런 것도 종부세 과세 안 한다. 주택 건설 업체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다가 분양 못한 거 있죠. 미분양 주택, 요거는 최초 그 말하면은 사용 승인서로부터 5년 내까지는 과세 안 하겠답니다. 그 5년이 지나면은 과세합니다. 예. 그리고 별장도 이것도 주택에서 제외한다. 왜? 별장을 우리 재산세에서 4% 과세했죠. 요거는 빼주겠답니다. 예. 이런 거는 제외한다. 이게 종부세다. 하나 더 마무리. 1세대 1주택자. 집 한 채 가지고 있다. 그죠? 1세대 1주택자. 물론 저 단독 등기입니다. 공동 부부 공동이 안 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금 그죠? 혜택을 주겠답니다. 혜택. 1주택자에 대해서는 첫째 혜택이 세 가지입니다. 기초 공제를 3억 해 준답니다. 3억. 자, 우리가 지금 요 주택을 얼마 초과죠? 6억 초과죠. 그러면 1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은 3억 또 빼주니까 9억이 넘어야 종부세 나옵니다. 아시겠죠? 다시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6억 넘으면 종부세 내야 되죠.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9억이 넘어야 종부세 냅니다. 3억 기초공제 있으니까. 이해되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연령별 공제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자 요거는 세금을 10% 공제해 주겠답니다. 65세 이상이면은 세금을 20% 공제해 준다. 70세 이상이면은 30% 공제해 주겠답니다. 요거는 세액 공제라 이랍니다. 세금에서 빼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기간이 5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그러면은 20% 공제해 주겠답니다. 그 보유기간이 10년이 넘었으면은 세금을 40% 공제해 주겠답니다. 요게 하나, 여기까지 알겠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 중복 공제해 준답니다. 이게 특징이죠. 그죠? 다른 법률을 보면은 그게 두 개가 해당되면은 그 중에 뭐 높은 세율만 적용한다 이런데 이거는 중복하여 해준다. 그럼 만약에 70세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보유했다면은 요것도 공제받고 요것도 공제받는다. 몇 프로? 70% 공제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6억이다, 80억이라 했죠. 그죠? 부부 합산할까요? 부부 따로따로 할까요? 예. 부부 따로따로입니다. 개인별입니다. 부부 합산 아닙니다. 아셨죠? 법인도 법인별입니다. 따로따로. 본점 따로, 지점 따로.
요거는 부부 별도, 남편 따로, 배우자 따로따로, 소유자 별로. 요거는 본점 따로, 지점 따로, 별도란 별도 별도. 본점, 지점 합산 안 한다. 알았죠? 부부 별도입니다. 합산 아닙니다. 알겠죠? 부부 남편 재산 따로, 배우자 따로따로입니다.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10억짜리 집입니다. 10억짜리. 이게 10억이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6억 넘어서니까 재산세 나오죠. 그죠? 나오잖아. 그런데 만약에 6억이 되기 전에 부부 공동 명의를 해버립니다. 부부 공동 명의. 이렇게. 하면은 공동 명의를 했다. 그죠? 남편 얼마? 5억. 배우자도 5억이잖아. 그럼 이거는 안 나옵니다. 알겠죠? 이거는 부부는 합산 안 합니다. 따로따로. 이 사람 재산 따로 봅니다. 따로따로. 공동 소유니까 5억씩 보겠다 이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부부는 항상 따로따로 한다. 아까 우리 왜 이 재산세도 상한제 있었잖아. 그죠? 상한제 50%죠. 이것도 50%입니다. 작년에 냈던 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50%. 작년에 100만 원 냈으면 올해는 최대 얼마? 1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50%.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부가세가 붙는다. 20%. 요거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 농어촌 특별세. 끝났습니다. 요게 종부세다. 뭐 내용 과세 대상 다 나왔죠, 그죠? 종합부동산세에서 보도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오는데,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왔느냐? 과세 대상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종부세. 다음 중에,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닌 거. 요거, 주택, 토지만 하잖아. 근데 이제, 문제 보면은, 주택, 건축물, 토지, 털렸잖아, 그죠? 건축물 안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에 분류과세 없죠? 과세에 대해서 여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재산세와 종부세 구분 기준 과세 대상. 알았죠? 그 나머지. 자, 이제 잠깐 마지막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요거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집을 10억짜리 가지고 있다. 그죠? 10억짜리. 자, 보세요. 그럼 이제 내가 주택을 10억짜리 가지고 있으면은 6억 공제 받잖아, 그죠? 6억 초과라 그랬으니까 6억 뺍니다. 6억 빼고. 만약에 1세대 1주택이라면 또 얼마 빼주죠? 3억 또 빼주죠, 그죠? 그렇죠? 요거는 2주택자는 6억 공제 받고 1주택자는 3억 공제 받습니다. 또 공제 받으면 1억이 과표되잖아. 만약에 2주택자다면 6억만 공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4억. 그죠? 6억 초과잖아. 그죠? 4억. 여기에 몇 프로? 80%. 여기에 80%. 얼마죠? 3억 2천. 알겠죠? 종부세 세율표를 한번 보세요. 그 종합부동산세 잠깐 뒤로 갈게요. 그 세율표는 240쪽에 나와 있습니다. 240쪽. 세율표 한번 보세요. 찾았죠? 자, 3억 2천만 원 몇 번째 있죠? 예? 첫 번째, 몇 프로? 예? 0.5. 여기 0.5%. 3억 2천만 원 0.5%, 160만 원입니다. 그죠? 160만 원. 요게 종부세. 10억짜리 집이면 6억 넘는 부, 6억 빼고 80%. 그죠? 아까 우리 재산세하고 똑같잖아. 그죠? 6억 빼고 80% 요거잖아. 3억 2천. 요 3억 2천만 원에 이게 시가, 이게 공시가입니다. 물론 이거 시가 표준액입니다. 알겠죠? 요 자체가 실거래가 아닙니다. 예. 3억 2천만 원에 0.5%, 160만 원이다. 자, 보세요. 내가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대해서 우리는 이미 무엇을 내했죠? 이거 냈잖아. 그죠? 7월 달에 2분의 1, 9월 달에 냈으면 냈는데, 우리 법에서는 지금 요 6억 넘는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또 무슨 세 내세요? 종부세 내세요? 이러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이만큼 재산세를 냈는데, 재산세를 냈는데, 요 6억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무슨 세 내야 되죠? 종부세 내야 됩니다. 그럼 결국 요게 중복되잖아. 그죠? 두 번 내잖아. 그죠? 이만큼 재산세 냈는데, 요거 또 내니까 중복되잖아.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낼 때 요걸 빼주겠답니다. 요거, 요거. 냈던 재산세를. 공제. 그럼 결과적으로 요건 무슨 세 낸 거죠? 재산세. 요거는 무슨 세? 종부세 낸 건데, 요래 계산하면 될 건데, 우리나라 법은 그래 안 돼 있습니다. 일단 이거 징수하고, 내고, 요거 종부세를 요거 빼주겠답니다. 알겠죠? 일단 내야 됩니다. 내고 나서 요거 공제 받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요게 지금 종부세 나왔잖아. 그죠? 여기서 뭘 빼준다? 재산세를 빼줍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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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재산세, 요거, 요거. 알겠죠? 아, 6억 넘는 재산세. 알았죠? 6억 넘는 그 재산세 내던 게 있죠? 요걸 빼고 나서 요 금액이 만약에 100만원 나왔다. 요게 이제 우리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알겠죠? 예. 그 이제 이 계산 하락 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요런 계산의 흐름만 이해하면 됩니다. 아, 종부세 계산은 다시 잡으세요. 10억짜리면 6억 빼고 4억에다가 80% 해서 세율을 적용하면 요거 나왔다. 그죠? 요거 나온 요게를 내는 게 아니고 뭘 빼준다? 재산세. 알았죠? 마지막에 뭘 빼준다? 재산세 뺀다. 요걸 딱 기억하면 돼. 요거 알겠죠? 요걸 왜 빼는지 알겠죠? 그죠? 요 부분이 중복되니까 이만큼 냈잖아. 요걸 또 내니까 중복되니 요거 빼주겠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요걸 또 빼준다 하는 거 알면은 요게 납부할 종부세다. 알았죠? 예,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다 끝났죠. 그죠?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까지. 예, 그래서 우리가 또 기본 과정이 한번 딱 끝났다. 그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또 다음 주에는 다시 또 처음 들어와서 취득세 또 합니다. 3월 달에 다시 취득세. 그거 이제 하고 나서 나중에 또 등록세 부분도 약간 또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거는 뭐 하면 되고 아무튼 요게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문 과제 또 끝납니다. 이렇게 아시죠? 그죠? 뭐 세포가 어려운 게 아니고 하니까 요걸 조금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요거 좀 수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